이찰스님이? 아, 뮤직비디오에서 선보인 일명 달아올라춤이 벌써 화제인데 청취자들을 위해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실 수 있나요?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, 예. 이게 지금 커버 댄스라고 하죠. 그게 지금 1,000만이 넘게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. 예. 어떤 그 특별한 앱이 있거든요. 그거 따라추는. 예.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, 야, 이거 진짜 원포인트 레슨이네요. 여러분, 달아올라가 네 번인데요. 네 번 다 다리를 이렇게 트위스트처럼 비트는 게 아닙니다. 뒤에 두 번만 비트는 거고요. 예. 앞에 두 번은 그냥 좌우로 흔드는 건데 네 번을 다 비트시더라고요. 예예. 그래서 앞에 두 번은 보시면 약간 옛날 김정열 씨 그 숭구리당당처럼 두 번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을 비트는 거거든요. 그래서 바뀌는 바뀌는 지점이 둘 반입니다. 예. 그래서 네. 자. 하나, 둘, 반이 중요합니다. 반이. 예. 예. 하나 둘 반에서 셋, 넷, 이렇게. 아, 진짜 앞에 두 번은 숭구리당당이네. 네, 두 번 하고 둘 반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. 둘 반에서 셋, 넷, 이렇게. 네, 이제부터 이제 제대로 된 커버 영상이 더 올라오지 않을까. 예. 아, 지금 이 춤을 따라추는 댄스 챌린지 굉장히 진행 중인데 아마 오늘 원포인트 레슨 받으신 분은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. 예. 3112님이 수무리당당 기분 옛날 시아라 하셨는데. 아,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. 모르죠. 수무리당당. 아, 김정열 선배님. 예. 아, 그 정말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셨는지. 그러니까, 정말 하체 없듯이 그거 진짜 스킬입니다. 네.